자, 요즘에 이제 제가 운동을 하면은 뭐 도구를 다룬 운동을 골프를 하고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뭐 복싱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복싱은 도구가 없죠. 그래서 도구가 없는 물론 복싱도 글러브를 끼곤 하지만 도구가 없는 운동을 할 때는 제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터득을 하고 그래서 복싱을 하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골프를 하면서 내가 몸을 어떻게 더 쓰면은 아, 더 파워가 난다. 몸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골프를 연습하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연습하면은 테니스는 이제 정말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무조건 도구를 다루는 운동을 할 때는 도구에 집중. 내 몸은 도구에 종속된 존재일 뿐이다. 도구를 잘 다루면 내 몸은 알아서 잘 움직이지. 절대 도구를 방해하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 뭐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피팅도 하고 있고, 제가 가진 피팅 장비만 해도 뭐 거의 한 천만 원대 될것 같습니다. 그냥 피팅샵을 바로 차려도 될 정도의 피팅 장비는 다 들고 있어요. 웬만한 피팅샵이 없는 전문 스펙게이지도 다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피팅을 하고, 공구를 하면은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근데 테니스는 정말, 테니스는 지금 이제 완전 초보입니다. 테니스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아마 테니스도 독학으로 할 건데, 저는 독학을 좋아해서, 왜냐면 뭔가 배우면은, 배우면 빨리 가는 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락도, 뭐, 오락을 할 때, 레벨 1부터 노가다 해서 깨는 걸 좋아하지, 뭐, 공략본 보고 빨리 가는 길 보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테니스는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테니스를 배우지도 않은데, 이거부터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저밖에 없는 듯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자, 테니스 스트링, 여기 스트링, 요거, 줄. 제가 지금, 요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트링 머신. 여기 수동 머신인데 자동이 이제 달려있는 요거 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지금 한 3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채인데 스트링을 한번 맡겼는데, 스트링이 원래 저 줄이 안 달려있는 상태에서 부산에 유명하신 이제 뭐 나달 스트링도 매시는 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 한 분한테 가서 스트링을 맸는데, 저는 스트링에 감을 모르 처음 이제 매니까 그냥 처음에 초보자들은 좀 약하게 매는 게 좋다. 왜냐면 약하게 매야 탄성이 좋기 때문에 공이 잘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다 싶어서 초보자들은 약한 게 좋다 해서 약하게 했는데 제 채가 엄청 크고 길어요. 그래서 다른 채들보다 원심력이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약하게 매니까 그냥 톡 쳐도 완전히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채는 이제 길고 스피드가 알아서 나니까 뭐 약하게 멜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 또제 채는 이게 헤드 크기가 면적이 엄청 넓어가지고 일반 저 줄이 일반 줄 대비 한 1.5배는 더 들어요. 그래서 제 채는 스트링 가는데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2, 3만 원 하면 저는 4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채 가지고 이거 매번 스트링 갈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 돈도 너무 많이 들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맡기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끊어가지고 바로 제가 또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또 가가지고 맡겨야 되고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서 LA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막 해가지고 저 스트링 머신을 샀습니다. 요 스트링 머신을 사가지고 지금 저는 스트링에 끼우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 스트링 하는 것도 정말 이게 하는 사람에 따라 감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감조차도 제가 직접 하니까 저걸 하면서 제가 감을 느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스트링을 저렇게 이제 다는 그게 몇 번, 한번다 했을 때는 감이 안 좋았는데 두 번째 하면 감이 좋다. 그러면 제 스트링 기술도 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구를 어떻게 다룰까,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테니스도 이제 스트링 머신으로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테니스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제 헤드 크기가 크니까 저는 뭐한 남자들 초보자들 한 48? 뭐 그렇게 이제 48에서 50 정도 하라는데 저거는 이제 헤드가 크니까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한 50에서 52 정도 매셨는데 너무 반발력이 좋아가지고 공이 다 넘어가니까 에이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제일 강한 저 이제 레커멘디드
추천 강도에서 제일 강한 65로 메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면이 딱딱해서 반발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65로 맸다가, 너무 딱딱하니까 공이 날린대. 아, 공이 잘안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이 안 넘어갔는데 내 스윙을 이제 연습해서 공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익히고 싶어서 지금은 딱딱하게 하고 스윙을 연습을 할 건데 그 상태에서 이제 또잘 넘어가면은 또 제가 줄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도구를, 테니스는 처음부터 도구예요. 저는 골프를 할 때는 한 4, 5년 전부터 몸만 쓰는, 그 골프를 하고 4, 5년 때 동안은 어떻게 하면 몸을 쓸까? 왜냐면 레슨을 뒤져보면 전부 다몸 쓰는 방법, 몸 쓰는 방법, 하체 힙턴 하는 방법, 저는 또 몸을 쓰는 직업을 17년을 하니까 몸 쓰는 방법만 계속 하다가 아무리, 4,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스크린은 막 10언더, 15언더 치는데 필드 가면 막 90타, 100타 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골프 레슨을 다 끊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눈을 돌린 게 골프 레슨을 보는 게 아니고 야구, 뭐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탁구, 테니스 그런 걸 보면서 골프는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운동들은 도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 그때부터 이제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피팅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을 자꾸 이제 골프채를 다루는 기술, 헤드를 다루는 기술, 샤프트를 다루는 기술, 그립을 다루는 기술, 그런 걸 익히다 보니까 골프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물론 쉬워졌다고 막 이븐 언더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90타, 100타를 쳐도 쉽게 치는, 저의, 제 이제 게임 보시면 아시지만 대강대강 치잖아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쉬워졌는데, 테니스는 진짜 처음부터 완전하게 도구를 이해를 하고 싶어서 채도 지금 저거 하나에 28인치도 하나. 왜냐면 길이에 따라서 27인치도 있고 28인 대부분은 27인치를 쓰고 좀 길다 싶으면은 27.5인치를 쓰는데 28인치 쓰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저는 29인치를 샀습니다. 저 공인으로 제일 큰 거. 그래서 27인치도 있고 28인치도 있고 29인치도 있고 뭐 채에 따라서 헤드 웨이트 그러니까 골프채처럼 헤드가 무거운 게 있고 헤드가 가벼운 게 있고 뭐또 여러 가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저 도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도구를 다루는 그런 이제 연습과 훈련, 그리고 이해,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하고 싶은 건 테니스를 이제 시작해서, 아직 뭐 테니스를 잘 치지도 못하는데 저걸 하는 사람 저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골프를 잘하고 싶으면 자꾸 자기 몸을 어떻게 쓸까, 어깨턴을 어떻게 할까, 백스윙을 어떻게 해요, 뭐, 손목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받쳐야 돼요? 아니면은 뭐, 백스윙 할때 몸을 돌려야 돼요? 팔을 돌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룰까? 그거에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 도구가 이해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다 그리고 이제 제 개사기 레슨 보면 요즘에 이제 40탄, 41탄, 42탄이 도구를 다루는 것도 올려놨고 제 유료밴드에도 도구 다루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자기 몸을 완전히 버려두고 도구를 이해를 하고 도구를 다룰 수 있으면 그냥 몸은 저절로 그 도구에 맞춰진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자동차를 못 다루는데 몸이 자동차를 다루는데 완벽하다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핸들을 안 잡고 막, 차에 안 타고 내 몸이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리는 그 방법을 알더라도 실제 차에 타서 그 도구를 다룰 줄 모르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차에 타서 도구, 핸들을 다루고 악셀을 밟고 뭐 기어를 놓고 기어 넣는 것도 이렇게 다다다 넣고 클러치 밟고 하면은 그 도구를 잘 다루면 내 몸은 저절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때 자꾸 도구가 어떻게 왜 골프채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왜 헤드가 이렇게 무겁고 헤드는 다 같이 무거우면 되는데 왜 톤은 가벼운데 힐은 가벼운데 톤은 무거울까? 샤프트는 왜 동그랄까? 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언이 왜 이렇게 누워 있고 세워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훨씬 더 골프가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시타하러 가봐야죠. 스트링을 이상한 뭐 저는 처음 매니까 뭐 당연히 이상하게 매서 하지만 뭐 어차피 뭐 테니스는 초보라서 하다 보면은 저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잘멜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하면서도 연습하면서도 골프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골프 그거는 이제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고, 복싱은 내 몸을 키우는 능력. 이렇게, 전체적인 걸 다른 운동을 통해서 합쳐서 가장 궁극적인 적인 거는 이제 골프가 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발전하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구를 다루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트링 작업 다 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해가지고 이거 다 맸어요.
뭐 지금 배운다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배운다고 뭐 4시간 걸렸는데 다음에는 뭐한 1시간 내로 마무리될 듯한데 아 4시간 걸려서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거 이제 가지고 내일 이제 테스트 벽치기 한번 해보러 가야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골프를 몸을 쓰는 재미가 아닌 도구를 쓰는 재미. 도구가 어떻게 쓰이면 어떻게 공이 날아가고 도구를 이렇게 쓰면 뭐 훅이든 페이드든 뭐 슬라이스든 뭐 스팅어든 뭐 그런 걸낼수 있다. 그렇게 도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골프가 재밌어질 겁니다. 기대되네요.